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구암의 중용도를 제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제1절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바로 읽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몇 가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구암은 이제 윤형로 선생이고요. 말이 울리네요. 음소거를 우선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 키고 얘기하세요. 윤형로 선생이고 1702년부터 1782년까지 사셨던 유학자예요. 조선 후기죠. 지금 이제 개구암의 그 중용도는 상도와 하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도와 하도로 나뉘는데 상도의 1절과 2절이 그려져 있고 하도의 3절과 4절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절을 읽었는데 1절은 중용 수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화하고 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죠. 오늘 이제 2절부터 읽을 텐데, 2절은 중용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은 2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도식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말장의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을 상도에 그리고 3절과 4절을 하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한 내용을 먼저 아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도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제2절인데요. 여기서부터 쭉 되죠. 여기 맨 우측에 보시면 제2절의 내용을 간추려서 써놨어요. 그래서 12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군자지도는 비은이라 해서 비은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장부터 제2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우자원 이명 도지 비은 여기선 또한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말했냐 하면은 도의 비은 비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라는 것은 그 도의 작용이 넓은 걸 얘기하고 은이라는 것은 도의 본체가 음미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도의 본체와 작용인 비은을 밝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해서 우자원 이명 도지 비은 여기서 이제 비은장을 해석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이하 8장은 그러니까 12장부터 그 이하 13, 14, 15, 16, 17,
18, 19, 20장까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장부터 20장까지의 8장은 무엇을 밝힌 것이냐면, 명, 도여 덕지, 재성, 도와 덕이 재성, 성에 있음을 밝혔다는 거예요. 성에 있음을. 성실함, 이 천도인 성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12장은 도의 비운에 대해서 밝힌 것이고, 그 이하 8장은 전부 도와 덕이 재성, 성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운데 제2절이 있죠. 제2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20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생각을 한것 같아요. 12장인데 20장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12장이 무엇을 말했냐면, 비운을 말해서, 이명 도지 불가리지. 도지 불가리. 도가 떠날 수 없다는 뜻. 도야자는 불가수유 이하라고 우리가 아까 수장에 읽었죠. 도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비운을 말함으로써 도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불가리, 도가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 8장 계명 차장지의 아래 8장은 모두 계명 모두 밝힌 것이다. 차장지의 이 장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아까 앞에서는 도화덕이 성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12장의 비은의 뜻을, 비은, 도의 비은의 의미를 아래 8장이 모두 다 밝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비지 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지 대. 그 도의 작용의 큰 것. 그다음에 비지 소. 그 작용이 작은 것, 이렇게 좀 나눠놨죠. 비지대와 비지소, 이렇게 나눠놨어요. 두 개를. 그리고, 가운데에는, 정성 성자를 줬어요. 그리고 밑에 도지은. 이것이 도의 본체의 음미하는 것이다. 비은으로 따질 때는 도의 은이 되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여기 16장에 우리가 귀신장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 이명 도지 은 귀신으로서 이명 도지 은 도의 은미함을 밝혔다는 거예요. 도의 은미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비지소 쪽을 보시면은 좌측에 비지소를 보시면은 맨 좌측에 보시면은 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나와 있죠. 13장, 14장, 15장. 그러니까 그 12장 이후에 3개 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은 충서, 소위, 행원, 자의, 또 부부 능지 능행 망능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충소와의 도가 멀지 않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 충소, 그 다음에 소위 평소에 자기의 위치에서 도를 행한다, 소위. 그 다음에 행원, 멀리 가려면은 자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쭉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도 능히 알수 있는 것. 부부 능지, 능행, 능히 행할 수 있고, 능히 알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이 비의 소다. 그 도의 작용의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은 망능파. 능히 깨트릴 수가 없다. 아무리 아주 작은 것도 능히
다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 비수 겸 비은. 여기서 비지만은 비가 작은 것이지만은 비록 비수 겸 비은, 비은을 다 겸했다는 거예요. 비겸 비은이에요. 겸 비은. 비지만은 여기는 비은을 겸했고 대소를 다 포함했다는 거야. 포대소. 그리고 이중재은, 그 중함은 은에 있는 것이다. 은에 있는 것이다. 은에 있는 것이다. 그건 이제 도지체가 아주 음미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비지대는, 여기 우측에 보면 제17, 18, 19장의 내용이 비지대를 설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17장, 18장, 19장. 17장은 순임금서부터 시작해서 순임금이 대유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장은 문왕이 근심이 없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은 무왕과 주공이 다루이신죠. 그러한 내용으로 된그 중용의 본문인데, 그 내용을 여기 간추려 놨어요. 순과 문왕과 무왕과 주공지효, 주공의 효를 여기서 언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순임금서부터 문왕, 무왕, 주공으로 이르는 그 효를 17, 18, 19장에 언급했다. 그 다음에 부지불능, 성현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통 평범한 부부라 할지라도 능히 알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능히 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빚이 되려는 거예요. 그 작용이 큰 것. 그것은 망능제. 그 너무 커서 능이 실을 것이 다 없다는 거야. 이 큼이 아주 커서 실을 것이 없다는 거야. 아까는 망능 파로 대비해서 썼죠. 아무리 아주 작아서 더 이상 깨트릴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비지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제16장, 이 16장의 귀신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귀신을 빌려가지고 그 도의 음미함을 밝힌 것이다. 그 16장의 내용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구경을 써놨어요. 중용 구경. 세상을 다스리는 9가지 큰 법이죠. 구경. 그 다음에 가운데 정성성자를 다시 놓고, 거기다 밑에 덕자를 쓰고, 그것을 이제 천도와 인도로 구분을 했어요. 천도와 인도로 나누어서, 천도는 불면 불사, 불면이 중하고 그 다음에 불사이득의 약자겠죠. 힘쓰지 않아도 이 중을 얻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는, 대비되는 인도는 뭐냐? 택선고집이라는 거예요. 택선고집. 선을 택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그것이 인도이다. 그것이 인도이다. 그래서 성 밑에 천도와 인도를 다시 구분해서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제2대절 이 좌우에 보면은 성신과 명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신과 명선은 20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20장 17절. 그래서 이 중요한 구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를 잘 행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또 윗사람의 신임을 얻으려면 벗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벗의 신임을 얻으려면 그 어보에게 화순을
화순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성실히 하는데 도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착한 것을 먼저 밝혀야 된다. 그래서 명선과 성신을 그 20-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되는 것으로 그것을 여기 좌우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27장에 뒤에 우리가 이제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의 27장에서 말하는 그 존덕성과 그 도문학, 존덕성과 도문학, 그러니까 존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잘 지키는 것이고 도문학이라는 것은 이 학문을 통해서 도를 수양해 나가는 것을 도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27장에 존덕성과 도문학하고 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2절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2절에 우선 정리한 내용을 먼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중용도에 대한 내용과 제1절의 대지를 읽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제2절은 이제 비운 장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비운 장은 아까 이맨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죠. 또한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명도로서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도를 밝히는 것으로서 스스로 말했다. 도 군사지도는 비음이다. 이렇게 먼저 말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래 여러 장은 또한 자빈 섞어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빈 공자의 말씀을 섞어서 인용해서 논 비지대소 비의 그 도의 작용의 작은 것과 큰 것을 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장에서 먼저 이 도를 비운의 이치로서 먼저 도를 밝히고 그 아래 장들은 공자님의 말씀을 섞어서 인용해서 그 비, 이 도의 작용의 크고 작은 것을 논했다는 거예요. 논해서 이명 유소 이급 대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큰 것에까지 미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큰 것으로 미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 비, 도지 소, 비지 소, 비지 대 아까 그 좌우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비지 소는 그이 부부라 할지라도 능히 보통 평범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비지 대로 가면은 그 성인이라도 능히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지 대소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큰 것에까지 미치는 것을 쭉 차례대로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신장 중용의 16번째 장인 귀신장에서는 인 귀신이 명도지은 귀신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도의 음미한 것을 밝힌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으로서 도의 음미한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시언, 성위 음지 실체. 그리고 비로소 말했다는 거예요. 시언, 성으로서, 비언 성을 말했어. 천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시언, 성을 말해서 위음지 실체, 그 도의 음미한 본체의 그 실체를 그 성으로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천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음미한 도의 은의 실체가 바로 그 성을 그 도의 음미한 실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경장, 중요한 구경장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그 매듭 지었다는 거예요. 그 구경으로서 전체의 그이 비은의 돌을 총괄해서 거기서 내셨다. 그래서 언 달덕 재성, 그 달덕, 오달도, 삼달덕을 얘기했죠. 지인용의 그이 달덕이 어디에 있다? 성실함에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언 달덕지 재성. 그래서 이명 유인도 급어 천도야라. 인도 유인도 인도로 말미암아서 유인도 이 급어 천도 천도에까지 미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혔다는 거예요. 인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천도에까지 미치는 것을 밝혔다. 차위 제2절 야라. 이것이 제2대절이 된다. 제2대절이 된다. 그다음 이제 그 3대절은 2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21장서부터 32장까지. 여기는 먼저 한번 여기 그 설명문을 먼저 읽고 다음에 한번 여기 도식을 보도록 하죠. 21장은 21장부터 32장까지가 제3대절인데 제3대절 여기까지가 3대절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차기 3대절 여기까지 3대절을 설명한 내용인데 2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승천도 인도지 4, 2번이라. 앞에서 지금 그이 천도와 인도를 얘기했으니까 그 천도와 인도의 그 뜻을 이어서 승, 이어서 4, 2번 스스로 여기서부터 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성명지적, 성과 명의 덕을 밝혔다. 성과 명예의 덕을 밝혔다는 거예요. 성명덕. 21장에 보시면은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이 자성명,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것.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그 다음에 명으로부터 밝아지는 것. 자명성을 위지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그 성명의 덕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천도와 인도를 이어서 21장에서는 성과 명의 덕을 밝힌 것이다. 기하 제장은 그 아래 여러 장은 이 성명 천인지도 그 성명의 천인지도로서 교호설 지성지덕 그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지성의 덕을 설했다는 거예요. 지성의 덕을 지극한 지극히 성실한 덕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진성 전지 양장지 선은 선인이 후지야요. 거기 보면 자성명은 진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성명. 그것이 천하지성이랄지 능히 그 성을 다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성. 그 다음에 미리 이 어떤 그이 지성의 도는 미리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흥하려고 하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진성과 전지 그 양장의 그 차례는 선인이 후지하여 먼저 인하고 뒤에 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선인 먼저 인한 뒤에 그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성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명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치곡은 작은 일서부터 아주 성실히 해나가는 거죠. 하나의 작은 일서부터 수양을 통해서 성실히 해나가는 것을 치곡이라고 그러죠. 치곡,
그다음에 성육이 그 성실함이 귀하다 하는 양장의 그 차례는 이건 이제 23장에 나오는 얘기죠. 23장 기차는 치곡이니 공룡유성이다. 그래서 치곡 성육이 양장의 순서는 선지 후이냐라 먼저 알고 먼저 안 다음에 그다음에 인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 후이니라. 지성 그다음에 지성무식장은 이게 몇 장이 나오네? 지성무식 26장에 나와요. 26장에 고로 지성은 무식이니 불식 즉 구하고 구즉 징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26장의 내용이에요. 지성무식장은 즉 통결상제장이라 그 위에 여러 장들을 다 통합해서 이 매듭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맺은 것이다. 위에 장들을 통결 다 통합해서 맺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전 세근장지 오불릉이 근데 이 앞에 마땅히 앞에 세근장의 오불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근장은 몇 장인가요? 앞에 있죠? 세근행기에 나오는 장이죠.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은 이 세근행기 은밀한 것을 찾으며 괴이한 짓을 행하는 것을 후세에 기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나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 하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도를 따라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보통 나는 그렇게 그만둘 수가 없느니라 오불릉이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세근장의 오불릉이와 응했다는 거예요. 지성무식이라는 그 앞에 여러 장들이 맺은 것이 그리고 다시 부이 대제성인지도 급 존덕성 도문학 공부 급 중리소덕 대덕지 극치다. 그리고 다시 대제라 성인에 도요. 대제라 성인에 도요. 이것도 지금 몇 장이 나오나요? 뒤에 나오죠. 대제라 성인. 7장에 나오죠. 대제라 성인지 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존덕성 도문학 공부 이것도 27장에 같이 나와요. 27장 6절에 나와요. 존덕성과 고로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존덕성과 도문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죠. 대제 성인지도, 그 다음에 급 및, 존덕성 도문학 공부, 그 다음에 및 중리소덕 대덕지 극치. 이것은 이제, 공자님의 소덕과 대덕의 아주 극진한 극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후원 인도 천도장
뒤로 인도와 천도를 계속 이 번갈아 가면서 선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용이. 그래서 이시 유 인도 바로 천도야라. 그 인도와 천도를 앞뒤로 이야기해서 이시 유 인도 인도로 말미암아서 유 인도 인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천도 천도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 나타내 보였다. 그 다음에, 위로 상응, 응상, 위로 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응했냐면, 비은장, 비은장, 12장인 그 비은장에 유소급대, 이분대소. 그,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큰 것에 이르는 거. 아까 비지소 비지대 이야기를 했죠. 그 비은장의 유소급대 그리고 그 대와 소가 나뉜 것 마땅히 위로 글로 응해서 각기 삼장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각기 삼장이 된다. 그것과 응해서 위로는 비은장과 비은장의 이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큰 것에 미치는 것, 그 다음에 큰 것과 작은 것이 나뉘는 것으로 응해서 각기 3장이 된다. 차위 제3대절이다. 이것이 세 번째 큰 대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3의 대절이다. 뭐 이게 중용도의 가사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여기 지금 이제 3대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3대절이죠. 중용 이 하도에 있어요. 여기서 제3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맨 우측에 보면은 승천도 인도지언 천도와 인도에 대한 말을 이어서 승천도 인도지언 천도와 인도에 대한 말을 이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찰자 같은데, 도지 극치, 극 공부, 도의 극치와 공부를 살핀 것을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부언. 그것이 제3절이다. 제3절이다. 도의 극치와 공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윗글에 천도와 인도의 말을 이어가지고 그걸 얘기했죠. 여기 우측으로 보시면 제 21장 승 상천도 인도 그죠? 위에 천도와 인도를 이어서 이언 성명 성과 명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과 명을 말했어요. 성과 명을 말했다. 성과 명을 말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성 이렇게 돼 있죠. 자성. 그다음에 여긴 좌측엔 자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명이고 자명성이에요. 그걸 자성명이고 자명성을 이렇게 좌우로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 아래 하 11장 하 11장 그러니까 21장 이하의 11장은 그러니까 32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32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냐? 반복 추명, 반복해서 미루어 밝혔다는 거예요. 차장지의 이 장의 뜻을 반복해서 미루어서 밝힌 것이다. 반복해서 미루어서 밝힌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진성이 나오죠. 진성. 그 성을 다한 것. 진성. 제 22장. 이제 22장의 진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유천하 지성이하야 능진기성이다. 천하의 오직 지극한 점성이래야 그 성을 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 12장의 내용을 여기 진성이라고 적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건 천도를 말한 것이다. 천도, 천도.
다섯 명은 천도를 말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 미리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도의 조짐을 보고 그 내용을 알수 있다. 그것이 이제 2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4장에 지성지도는 가히 전진이 지극히 성실한 점은 미리 알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24장에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지를 적었어요. 그다음에 23장, 그 앞에 23장은 치곡을 얘기를 했죠. 치곡. 그건 제2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치곡. 곡진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 작은 것부터 성실하면은 그것이 나타나고 밝아지고 또 움직여서 변화하고 화한다.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25장, 25장에 보시면은, 그 성기와 성, 25-3장에 나와 있어요. 성자라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기.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남도 이루어준다. 그래서 성기, 성물을 이야기를 했어요. 25장에. 그 내용을 여기 적고 있어요. 25장에 성기, 성물을. 이것은 인도를 말한 것이다. 인도. 가운데 인도가 있죠. 인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성무식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지성무식, 지극한 도는 아주 지극히 성실한 도는 쉼이 없다. 지성은 무식이다. 지성무식이다. 그래서 지극한 도는 아주 그 유구하고 그다음에 박후하고 고명하다. 그러한 내용들이 26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후는 그이 땅과 같이 모든 만물을 다 널리 실어주는 거고 고명은 하늘과 같이 모든 만물을 다 덮어주는 거다. 그다음에 오랜 요구한 것은 만물을 이루어주는 원리다. 요구한 것은 만물을 이루어주는 원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존덕성과 도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덕성과 도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장에 보시면은 27-6장이죠. 존덕성이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다.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성을 높이는 건 뭐예요? 응상 위로 이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8장에 인과 연결이 된다. 그 안회의 인을 이 중용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심의 덕인 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응상 위로 응하는데 무엇과 응하냐? 제6장에 지와 응한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대지이신저 큰 지혜이신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제6장의 내용인데 그것은 지와 이 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존덕성과 도문학을 6장과 8장에 지와 은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올릴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덕을 낳아서 응도 도를 이루는 것이 응자는 모다 이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지덕 응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존덕성과 동문학 밑에다가 존덕성은 돈호 온고 시광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돈후하고
온고하고 시광대다, 중독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문학은 지인정미, 정미함을 다하고, 온고, 이 지신이죠. 새로운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순례, 예를 숭상하는 것이다. 예를 숭상하는 것이다. 27장의 내용을 이렇게 존독성과 도문학에 대한 설명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27장에 보시면은 준국이라고 했죠. 준국 우천 그래갖고 하늘에 큰 덕이 큰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발육 만물 만물이 다이잘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천도의 작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3300은 우리가 경례 300에 국례 3000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그 인도의 예 법도들을 전부 다 3300이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종주 나는 이제 주나라의 예를 따르겠다. 주나라의 예를 따르겠다. 이게 이제 2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28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자께서 나는 주나라의 예법을 배웠고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 종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하 불배 사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것이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8장에 보면은 거상불교하며 위하불배라고 27-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상불교사, 거상불교 위에 있으면은 교만하지 않고 아래에 있으면은 이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이제 28장에 있어요. 그다음에 삼중 세 가지 중한 거. 요거 이제 29장에 나와 있어요. 29장에 왕천하의 유 삼중원하니 천하의 왕 노릇함에 세 가지 중요함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면은 그 허물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삼중은 의례와 제도와 고문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세 가지 중요한 것 의례와 제도와 고문 그것이 통일되면은 천하의 정치를 하는데 그 허물이 적을 것이다. 그런 말이 이제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중리 공자님을 여기 나와서 천도를 놓고 습토 물천 여기서 하늘과 이 물과 흙 땅을 본받아서 도를 펼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술요순하고 권장문무하시다 공자님이 그렇죠 논인공과 손인공을 조술하시고 조종해서 술하시고 그 다음에 문왕과 무왕을 법받아서 밝히셨다 조술요순 권장문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율천 습토 이렇게 나왔어요. 상율천시하시고 하습습토하시니라. 이게 30장의 내용이에요. 30장. 그다음에 32장에 대덕은 준준연연이다.
2장에 보시면은 아주 지극한 그 어짐이요 고요하고 깊은 연못이다 하고 이 천도에 대한 내용을 큰 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2장의 내용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소덕 소덕은 유용유림이라는 거예요. 유용유림 이것은 31장의 내용인데 31장 그래서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래야 총명 예지해서 능히 그 이 지성의 밝고 눈 밝고 마음 밝고 이래서 임할 수 있다는 거 유임 유임 그 다음에 유용 모든 것을 좋게 용납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이제 31장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위로는 상응상 위로 다시 양쪽으로 다 위로 응하죠. 이 32장 31장의 내용이 위로 응하는데 그것을 위로 쭉 보시면은 수장의 그 계구와 신덕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구 계시노 기소 부도하고 공고 기소 불문이라. 그래서 이것은 중을 체득하는 수양 방법이죠. 계구 그래서 그 천도를 이쪽으로 수장의 계구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신덕으로 연결시켰어요. 신덕은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라 그렇군 자는 신기 독이하라 아까 그 이 수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계구와 신덕을 쭉 연결을 위로 시켰어요. 상응하는 것으로. 그래서 불계옥로 이 옥로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내성불구 안으로 살펴서 이 뭐 어떤 허물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구와 신덕으로 위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절에 속하는 것이 되겠어요.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연결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절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4대절 가운데죠. 제4대절. 그래서 제4대절은 마지막 말장인데 제33장. 그죠? 제33장이죠. 그래서 추원 하학지사 하학의 일을 미루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루어서 말해서 이 극 독공 천하 평지성.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극진히 해서 독공 독실함을 극진히 했다는 거예요. 독공 독실이 공존하면 극진히 해서 천하평 천하를 아주 이 화평하게 하는 성대함으로 그것을 이제 그 연결시켜서 마무리 짓는 이제 말장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말장 마지막 제4대절은 우원 하학지사 이 추국 언지하라 하학의 일을 하학의 일로서 이것을 추국해서 끝까지 이 미루어서 이것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학이 상다를 이야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구신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지이로다 이 주명의 마지막 구조 여기에 이르는 덕을 이 드러나지 않는 덕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불현지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독공천하평 그 천하를
아주 독실하게 공경한다는 거죠. 독공을 통해서 천하평을 이루고, 그다음에 불로불상, 노여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상을 주지 않아도 이 모든 만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위엄을 느끼고 또 모든 만 백성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현듯이 드러나지 않는 지도자의 덕이 이 천하를 감화해서 이 태평성대로 만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마지막 말장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 좌측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의 주자 소분 사절. 주자가 주자께서 소분 나눈 바에 사절. 주자께서 사대절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네 가지 절로 나눈 바에 의거해서 직하 분포 상하도. 곧바로 직하, 곧바로 아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도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1, 2, 3, 4로 이렇게 그 아래로 이렇게 쭉 서술하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 도덕 성위 체욕. 그 도와 덕과 성으로서 아주 이 본체의 요체를 이야기 삼았다는 거예요. 도덕성으로 이 체우를 삼았다. 양 곁인 즉, 수덕 응도, 덕을 닦고 도를 이루는 공부, 수덕응보지 공부, 수덕응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유구지성모식 지덕 이렇게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뭐 여기 지금 계구라든가 그다음에 신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인, 지, 그 다음에 자명, 자성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덕응도, 덕을 닦고 도를 이루는 내용을 좌우에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우익이라, 그것을 날개로 삼았다. 날개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발명 맥락 상관지의, 그것을 가지고 그 서로 맥락이 서로 통하는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발명 맥락 상관지, 그죠? 양쪽에 이제 그이 날개에 덕을 닦고 도를 이루는 내용들을 양쪽에 배열을 해가지고 맥락이 서로 통하는 뜻을 그림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죠. 기 거세 필거 상찰 상인지의 번 미진도. 그 크고 작은 것을 들어서 상세하게 이 서로 원이 되는 뜻을 살폈는데, 번 미진도, 그 아주 너무 또 번거로운 것은 이 도에 이그 중용도에 미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독자는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은 의 목회원 마땅히 이 묵묵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 이 중용의 이치에 대해서 묵묵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좌측에 쭉그 개구당이 적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마지막에 쭉 내용을 못 봤죠. 아까 3장 여기서 또 얘기했죠.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말장, 제4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은 우자하학 위기지성. 그 하학, 그 아주 이제 처음부터 기초되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학, 위기지성으로부터 그 위기지학과 위인작이 있죠. 그래서 나를 수양하는 그러한 성실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추국어 무성무취자, 그것을 무성무취한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천도에까지 그것을 미루어 극진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장에서. 약 1편지요. 그이 중용 한 편의 요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 말장에서 요약을 해서 통원, 그것을 통합해서 말했다. 차위 제4대절이다. 이것이 제4번째 큰 대절이다. 이 말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학 위기지성으로부터 그 무성무취한 그 드러나지 않는 천도의 덕에까지 미루어서 극진히 이 중요 한 편의 요체를 말한 것이 말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차 가견, 여기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볼수 있냐? 서문 소위 지분절해. 서문에서, 주역 서문에서 이른바 이 지분을 나누어서 해석한 그러한 절해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절로 나누어서 그 서문에 이야기한 것을 도에서 그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관통하고 이 중용의 첫 장서부터 말장까지의 모든 그 맥락이 관통하고 및 면제소원 맥락상관 수미상지의이라. 이것은 면제 황씨라고 주자의 제자가 있어요. 황면제라고. 그 면제 황씨가 소원 말한 바그 맥락이 서로 통하고 수미가 서로 응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자이 성도 중화 중용 비운 성, 천도, 인도, 성명, 지덕, 공도, 중리, 조술, 상천지제 등 명목.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에 무엇을 가지고 이 자죠. 무엇으로서? 무엇으로서는 성과 도,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수장에서 말한 중화에, 중화.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비음,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천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지덕, 응도, 그 다음에 중리, 조술, 상천지제 등그 명목으로서 직하 배포 중 가운데 곧바로 아래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그이 계부암의 상하도를 보시면은 위에 지금 성도교부터 나와 있죠. 성도교, 그죠? 그 밑에 중용 가운데 붉은 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명인 성, 천도, 인도,
뭐 이런 내용들로 중앙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과 같은 거요. 이러한 핵심되는 내용을 가지고 가운데 이 도가 배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위 정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덕 음도의 공부, 덕을 닦고 도를 이루는 공부로서 분포 양반, 양쪽에 곁에 이것을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공도의 내용은 양방향, 양쪽, 좌우 날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좌우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익, 그 양쪽 날개로 삼았다. 또 차이, 세획, 연계, 그리고 또그 가는 획을 서로 연계를 해서 보면 이제 응하, 응상, 뭐, 이렇게 해서 쭉, 이 수장소부터, 이 말장까지 서로 연결을 쫙 시켰죠. 전부 다. 그래서, 현 맥락 상관지의, 맥락이 서로 관통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가는 세획을 연결을 해가지고 가는 선을 쭉 연결해서 서로 맥락이 통하는 내용을 나타내 보였다. 여기서. 부호 명목, 무 일불, 본호 장구 지지다. 여러 가지 그 명목들, 나열된 그이 항목들, 그런 것을 부호 명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 일불, 하나도 이 장구의 뜻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던 거예요. 그죠? 이 중용장구의 그 핵심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쭉 서로 맥락이 통하도록 여기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유조리, 지극히 조리가 있도록 했다. 마치 여 승관 기국지 불가 나냐라. 마치 그이 목줄이 이 바둑판에 그 목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지만은 서로 어지럽지 문란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미관통하게 쭉잘 조리 있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 편장, 호박, 의리, 연심 이 책이 이 편의 장이 이 책의 편장이 이 중용의 편장이 아주 넓고, 그 다음에 그 의리가 아주 깊다는 거예요. 의미와 이치가 아주 매우 깊어서 수난 영예나 비록 그것을 깨우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이 차도 제안상이 승목 언즉 일편지지 서가의 연기유다. 진실로 이 중용도를 책상 위에 두고 항상 상목언 항상 이 눈을 두고 보면은 이 중용도를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고 항상 자세히 상목 제지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눈을 두고 보면은 즉 일편지지가 이 중용 한 편의 뜻이 서가의 연기요일이라 거의 그 요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용도를 여러분들 책상 위에 두고 잘 살펴보면은 이 중용 한 편의 뜻을 그 유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독 중용시 중용을 읽을 때에 독 중용시 중용을 읽을 때에 요 2차 자고원이라 바라건대 2차 이것을 이 중용도를 가지고 자고 스스로 상고해 보기를 바라겠다. 이 중용을 읽을 때에 이 도회를 가지고 스스로 잘 상고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개구암 집에 나오는 중용 상하도를 여기 도설과 같이 읽어서 일단 중용에 대한 내용은 원문과 우리가 중용도를 다 마쳤어요. 오늘 이 내용이 좀그이 복잡하게 아주 그려져 있는데 여기 개구암 윤형노 선생은 이것을 아주 수미상관되게 맥락이 잘 관통하게 주자가 나눈 이 중용의 예대절을 여기 상하도에 나눠서 본인이 아주 잘 표시한 것으로 지금 이제 도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이크 키세요, 전부 다. 중용도를 우리가 한네 가지 봤죠. 지금 같이. 그래서 이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도를 보면서 중용을 이렇게 좀 같이 본문하고 이렇게 배제를 해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전에 중용 글만 있다가 이 중용도를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히는 건 여러분들 어떠세요? 특별 질문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유준교 선생의 중용 강의 발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번역한 내용을 뒤에다 시곡해놨는데, 이걸 보면은, 이 중용에 대한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소년들이 어떻게 중용을 읽으면서 어떤 데 의문을 가졌는가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중용은 대학과 서로 표리 관계이지만 대학은 처음에 명명덕을 말하고 그죠? 대학 기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지어지선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 명덕을 얘기했고 중용은 처음에 성을 말하는데 중용은 천명지의성 그래서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은 명덕을 얘기하고 중용은 성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설이 있는가?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학의 명덕과 중용의 성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또, 성과 명덕은 하나인가 두 가지 사물인가?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이거요. 성과 명덕이 같은 걸 말하는 거냐, 다른 걸 얘기하는 거냐. 처음에 성, 도, 교세 가지를
함께 말하면서 중용 시작하죠.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 수도지의교 이세 가지를 말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아래는 단지 도만을 들어서 이어받은 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 그 아래는 도야자는 불가수의이하니 가리는 비도야라 이렇게 나오고 시고로 군자는 계신후 귀소 구두하고 공고 귀소 불문이라 막현우이며 막현우이라 고로 군자는 신기 독야이다 그래갖고 그 아래는 도만을 들어서 이어서 그 다음 계구 신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성도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도만 탁 들어서 이 중용의 내용을 수장의 내용을 펼쳐갔냐 이거예요. 마이크 키시고 화면도 키시고 같이 이제 토론하세요. 토론 토론하시죠. 먼저 대학이 말하는 명덕과 중용이 말하는 성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비우님, 화면 켜세요. 안 보이네, 아직도.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보이시네요. 우리 저 비우님 그 1번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명덕과 성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이 밝으면 명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이 밝아지면 명덕이 되는 거니까 뭐 포리관계라 그러는데 천명인데. 그죠? 천명지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마음의 이치를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 천명,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인데 또 명덕은 뭐냐 이거죠? 명덕. 보통 덕 얘기할 때그저뭐 주해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덕이란 것은 행도의 유두가 심할 덕이다. 그래서 중요해서 이제 천명을 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도라는 건 뭐라 그랬죠? 솔성이라고 그랬죠? 솔성, 솔성지의 도다.
그 도를 행해서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라고 한다. 또는 뭐 성은 마음의 이치다, 심질이다, 심질이다. 그래서 득것이 말 덕이다. 마음에 뭐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도를 행해서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덕이다. 이제 그 대학에서 뭐 명덕을 얘기했다. 명덕을 밝히는 거. 동사로 쓰인 거죠. 크게 보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하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한 그이 총명이 그것이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밝은 덕이죠. 근데 이제 그 그것을 성을 우리가 갖다가 성 있잖아요. 성 천명지위성 그 성을 지성무식하면은 명덕이 되는 것 같아요. 지성무식? 네. 그래서 그 성을 갖다가 아주 성실하게 하면은 그내 몸의 명덕으로서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게 덕이 아닌가. 지성무식. 이건 또 이게 성이 또 천도라고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중요해서는 천도라고. 그러니까 이 성은 천도를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하늘의 명령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성 또는 천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서 말하는 성과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 이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렇게 유준교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니겠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명덕과 성이 다른 거다. 지위성이니까 하늘에서 부여된 각자의 것을 본질적인 기라 할수 있고요.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덕은 그것을 갖고 어떤 그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것처럼 행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인 존재하면서 행해지는 가치를 얘기하는 성. 같은 성이라 하더라도 명덕은 실제로 실천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의 입장에서, 만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물이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 모든 물에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작용을 하는 성도 있을지 모르지만 작용하지 않고 본래의 성이 있다는 거죠. 천명지의 성이니까. 그러니까 바위는 바위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무는 나무다. 아까 이치로 볼수 있다는 거죠. 성을 이치죠. 그러니까 이치로. 이치인 거죠. 그냥 성은 이치인 거고 그다음에 명덕은 그것을 덕이라는 바라는 것은 것을 그다음 전제로 이제 하는 거죠. 실천, 행하는 거.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적으로 본다면 발하는 걸 전제로 본 거고 전제로 하는 개념에서 명덕을라는 그 개념적 의미에서 명덕이라고 칭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중용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화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희로애락집 미발 이런 거 이제 성 이건 이제 중의 개념이고 중의 개념이고 이것을 바리게 중절해서 모든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다이 도에 맞게 화한다는 거죠. 화 그래서 하죠. 화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덕목. 실천, 행함을 전제하는 거죠. 그게 환거니, 환이니까. 화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냥 존재만으로는 화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은 존재 자체로만도 그냥 성이 부여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발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거를 대학에서는 밝게 발해서 명명덕이다. 그러니까 행도 도를 행해서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한것 같아. 행도의 유족심할 덕이다. 똑같은 이치지만은 개념을 부여된 이치다. 행동이 개념된 부여된 이치다. 이렇게 보고 좋은 의견 같아요. 그 다른 말씀. 아니, 그 성을 지극히 하면 그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선이 되잖아요. 응? 성을 지극히 하면은 지선이 되고 그 지선이 되었을 때그 명덕이 되는 것 같아요. 지선이 되면은 명덕이 되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그 지행으로서의 어떤 명덕, 지행으로서의 어떤 덕이 아닐까? 맹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앞에 또 명자가 대학에는 원래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명명덕, 명명덕, 명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제 저튼 그 아주 그 세밀하게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도교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왜 도를 가지고 쭉그 풀어나갔냐 이게 어? 수장이 중용 수장이. 돈은 우리가 매일 다니는 그 길이니까, 예, 매일매일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뭐,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자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길이니까 이게 무슨 진리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그 처높은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길도자를 써서 그것을 표현했다. 수도지휘교니까 결국은 뭐이 도를 닦기 위한 방편이니까 이게 이제 중용에서 우리가 인도로서 이것을 이제 수장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성은 어차피 천명이고 이치고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할 바가 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야자는 불가수의하니 가리면 도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가치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화의 의미를 쭉 풀어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좀 하나 해 주시죠. 이게 그 대학이라는 게 정치 사상을 중심에다 두고 풀이해서 그렇게 해 놓는 건가? 뭐 여기가 이 기본이 이게 공도 정치를 이제 베이스로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정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도를 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중용은 이제 도체를 얘기했고,
대학은 이제 정체를 얘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